당신의 허리 속에 숨은 키 2cm 찾아주는 마법의 허리 교정법.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.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척추나 목, 골반의 통증을 자주 호소한다. 이처럼 오랜 시간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면 척추가 S자나 C자 형태로 변형돼 전체적인 체형이 망가지고 키가 줄어들기도 한다.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키가 약 3cm 줄고 여성의 경우 25세에서 70세 사이에 약 5cm 정도의 키가 줄어든다고 한다. 이는 역으로 잘못된 자세와 휘어진 척추를 교정하면 줄어든 키를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. 실제로 모델 한혜진은 한 방송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운동을 했더니 허리가 교정돼 키가 더 커졌다고 밝히기도 했다. 아래 소개하는 허리 교정 운동법을 따라해보고 당신에게 숨겨진 키를 되찾아보자. 다리 펴고 무릎 당기기. 허리를 곧게 펴고 바닥에 눕는다. 한 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30초 동안 무릎을 당겨준다. 양쪽 발을 번갈아 한다. 다리 접어 무릎 당기기. 같은 자세에서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준다. 올린 무릎을 꽉 쥐고 20초 정도 유지한다. 허리 스트레칭. 등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꽉 다른 방향으로 넘긴다. 이때 머리는 다리와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. 허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당겨서 스트레칭한다. 등과 허리를 똑바로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왼쪽 무릎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몸을 내린다. 30초 동안 유지하고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. 다리 교차시켜 당기기. 다시 등을 곧게 펴고 눕는다. 한쪽 발을 다른 쪽 허벅지 위에 얹은 뒤 몸쪽으로 20초 동안 당겨준다. 다른 쪽도 반복한다.